다음 문제 골라주시죠. 14번 해보겠습니다. 자, 14번 문제는 영상 문제입니다. 영상을 보고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은 문제 드립니다. 우리 안방마님, 엄지인 아나운서가 어떤 색이 잘 어울리는지 좀 진단해달라고 부탁드렸거든요. 엄지인 아나운서 어떤 색이 잘 어울릴까요? 엄지인 아나운서는 안정되고 편안한 이미지를 가지고 계셨어요. 이렇게 너무 차갑지도 너무 따뜻하지도 않는 네? 중간의 색으로 진단을 했습니다. 정말 이 중간색의 얼굴을 대비했을 때 얼굴이 더 화사하게 네. 빛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안정감이 들죠. 네. 오, 그러네요. 직업상 이렇게 정장 많이 입으시잖아요. 네. 근데 너무 전체적으로 이렇게 밝은 색의 정장은 조금 힘없고 아파 보이고 또 어두우면서 너무 고급스럽게 또 우리가 연출을 하게 되면 또 나이가 들어 보이실 수 있어요. 이렇게 밝고 선명한 컬러가 잘 어울려집니다. 그래서 지호 씨에게 어울리는 따뜻한 색과 선명한 색을 이러하게 사용하면 더욱 돋보일 수 있습니다. 각자에게 맞는 색을 찾아서 이러하게 옷차림새를 꾸며보면 봄을 좀 더 화사하게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요? 빈칸에 들어갈 말은 서로 잘 어울려 모순됨이나 어긋남이 없다를 뜻하는 형용사입니다. 빈칸에 들어갈 형용사의 기본형을 맞춤법에 맞게 써주세요. 자, 네 분 답 확인합니다. 어울리다, 조화롭다, 비슷하다, 조화롭다. 조화롭다가 일단은 두 명이 답이 나왔는데요. 정답 멀찌 확인합니다. 조화롭다, 윤지연 씨와 김한경 씨가 맞췄습니다. 이렇게 되면서 윤지연 씨도 점수 다시 회복을 하셨고 김은경 씨가 450점 되면서 박찬덕 씨와 동점이 됐습니다.